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오늘 왜 오셨는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대선 그 잠룡 이미지 분석 이제 3차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문재인 씨입니다. 뭐 문재인 씨가 중간에 사퇴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이 대선 잠룡 이미지 분석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반기문 씨고 두 번째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씨를 했는데 반기문 씨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반기문 씨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뭐 사실은 반기문 씨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왜 나왔지? 그리고 이미지가 진짜 안 좋다. 그리고 뭐 출마하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라도 이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이분이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 분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 분석하는 워크샵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를 아마 들어보시면 더 생생하게 느끼실 텐데요. 그러고 나서 반기문 씨가 사퇴하는 거를 일주일 후에 접하니까 뭐 결국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반기문 씨의 이미지가 반기문 씨만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씨를 연상해도 조금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 관료 출신 정치인들은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이상은 해석을 사실은 그 당시 워크샵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반기문 씨가 사퇴를 하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교안 씨가 아주 유력한 여권의 이 대선 후보자로 나왔다라는 것, 나왔다라기보다는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죠, 이번. 예. 그런데 지지율로 봤을 때 이분이 출마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고, 만약 한교안 씨에 대한 지지율이 뭐, 이,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그 시점까지 20% 이상 유지가 된다면 아마 황교안 씨는 바른정당과 그 다음 또 다른 정당 하나 더 있죠. 새로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뭐라고요? 자유당이에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그 두 정당이 어쩌면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당대당으로 통합을 하면서 황교안 씨를 단일 후보로 내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황교안 씨는 진짜 본인이 전혀 출마 지금 선언도 안 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하는 건 너무 과도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 대선 주자 이미지 분석을 하면 그런 상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문재인 씨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선 주자 문재인에 대해서 그는 누구인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대중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또 대중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이 욕망을 투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으로서 그분은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별로 그렇게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없어? 그분이 인품이 훌륭하잖아.
뭐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인품이 훌륭하고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다. 예. 아 그럼 박근혜가 무능력한 건 인품이 훌륭하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다 보면 반대파가 있을 건데. 네.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인품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행동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품이 좋으신 분이다. 예. 오, 그것도 상당히 재미난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면 행동을 많이 하는 그 MB는 인품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네요. 행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반대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반대파들이 많아지면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인품이 안 좋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럼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면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파로부터 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인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인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분들은 건방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건방지다고 표현한다. 예.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욕이 뭐냐 하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예. 뭐 심지어는 어릴 때 이 같은 반에 거부에 뭐 가방을 좋은 가방을 칼로 갈기갈기 찢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이 인성이 나쁜 애냐 이런 욕을 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진짜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는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이미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우리 분명히 예측 수준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이미지인데요?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나눠준 유인물 C0-1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0-1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실래요? 숫자는 안 읽어도 돼요. 예. 과거 사회 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부귀 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경제성장이나 외형적 변화보다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와,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가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 같아. 와, 예수님 같으신 분. 그 다음에 또요. 이 시대의 멘토나 어른? 이 시대의 멘토나 어른과 같아. 근데 뭘 멘토를 해주죠? 모르겠어요. 뭘 멘트해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착하게 사는 방법. 착하게 사는 방법. 예. 착하게 사는 방법.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선비 같아. 예, 선비 같으신 분이다. 예,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났으면 그분은 정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요. 네, 여기 지금 상당히 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치를 왜 못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이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주변에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만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은 일이나 문제를 잘 처리할까요? 못한다. 힘이 많이 든다. 아, 힘이 많이 들죠. 지금 저도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힘이 많이 드는 거로
힘이 많이 들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건 이슈가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뿌듯하고 괜찮아요. 근데 힘은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가다. 근데 이 정치가는 뭐하는 정치가예요? 우리가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 정치가의 역할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신 정치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 같으세요? 영의정. 국민의 목소리를 어쨌든 대변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행한다. 국민은 어떤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뭐 등대라든지 공동체의 인간의 삶의 질과 같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실현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공동체의 가치,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가치를 원할 때 이건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할 때 근데 정치는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정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에서 돈 버는 사람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재밌는 생각이시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과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고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 이슈에 관심이 많고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 친구 같고 또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시죠? 종교 활동을 하세요. 마더 테레서, 법륜스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주 훌륭한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항 보면요. 네. 성직자 중에서도 목사 같은 느낌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신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MB는 목사님을 반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로 신부님, 선임 필은 있어요? 잘 안 느껴져요. 대자 대비한 부처님까지는 안 갔군요. 신부님 필이 있다. 야, 우리 성당의 신부님이 그렇죠. 우리 성당의 신부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부님 뽑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그런 질문 신기하다. 문재인 씨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신부님의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문재인 씨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비아그라와 88정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사실은 이 신부님으로서 정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함세웅 신부요? 예, 교황님이세요. 그리고 사실은 가톨릭 조직이 가장 전형적인 정치 조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황님은 참 존경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를 뽑을 때는 마치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진짜 경제발전을 시키고 한 방향으로 잘 끌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뽑았다면 문재인 씨를 뽑는 거는 뭔가 불쌍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신부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우리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공감은 가세요? 예. 네, 그게 바로 지금 이미지 분석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문재인 씨가 좋아서 문재인 씨가 인품이 훌륭해서 깨끗해서
그렇게 각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다 모았더니 지금 이 C0와는 마치 구세주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구세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상당히 깨끗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분을 우리는 문재인 씨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네? 교황님의 말을 잘 듣는 거. 아, 그 신부님이 교황님의 말을 잘 듣는 거. 전에 교황님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항상 신부님은 위에 본당 신부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주교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뭐 추기경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위계 질서에 따른 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 말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네. 그럴 수도 있죠. 신부님이 신부님 같아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신부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그 상상을 해보시지 않으신 것 같네요. 모른다. 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신부님 중에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정의구현 사제단. 그렇죠. 정의구현 사제단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되게 바른 소리 많이 하고 현실 사회에 많이 뛰쳐나가고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좀 과격하다. 그 다음에 이념 편향적이다. 신전님 빨갱이 신부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도 하죠. 예. 문재인 씨 보고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로 모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정의구현 사제단은 북한의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먼저 방문하겠다. 그거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야기하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념지향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논란과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만일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정치를 하겠다 또는 정치인으로 나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저분들이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차라리 뭐 정의구현 사제단 정당을 만들면 이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겠네요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욕망은 실제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은 요소가 있음에도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문재인 씨한테 그걸 요구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렇죠. 정의구현 사제단이 정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 그 질문하기가 상당히 명구하죠, 그렇죠? 예. 예. 이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를 기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정치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는 게 맞아요? 정치가 깨끗해지는 걸 기대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가 깨끗해지는 거를 어떻게 만들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재인 씨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 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C0화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인으로서 처신할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이 있고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고 그렇지만 좀 답답하고 신중한 자세로 대응하고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고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이게 문재인 씨를 어느 정도 잘 나타내는 이미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 없죠, 그죠? 네. 이건 내가 보는 문재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괜찮아요. 주장하세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누가 연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부님한테 기대하는 이미지지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신부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뭐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거하고는 조금 초점이 달라요. 그랬을 때 신부님의 특성이나 이미지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신부님일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사실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한 신부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부님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시는 신부님도 있지만 놀랍게도 신부가 된 이후부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시는 신부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지만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또 그 인간이 신부님은 그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항상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신부는 일반적인 이 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상당히 다른 사회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이 가톨릭 공동체도 종교적인 공동체 나 일반적인 회사 기업이나 그 안에서 권위적인 질서가 운영되고 쉽게 말해서 수사, 뭐 본당 신부, 그 위에 뭐 주교, 추기경 이러면 일반 회사에서 뭐 과장, 부장, 임원, 사장 이런 거에 따라서 폼을 내는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톨릭을 욕되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사실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 분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아랫물도 다 맑아질 거다. 근데 박근혜 씨에 대해서 김문수 씨가 그랬나요? 그분이 얼마나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깨끗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랬잖아요. 야,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는 깨끗한 사람을 뽑기만 하면 다 물이 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물을 맑게 하려면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숯이나 이 뭐 불순물을 없애는 이 약품을 타야 돼요. 근데 불순물을 없애는 약이나 숯은 상당히 독성이 강해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자기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깨끗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어떤 게 깨끗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일을 한다는 거는 환경미화. 우와! 환경미화는 깨끗한 사람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실제로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자 완벽한 미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 되게 많이 퍼져있는 통념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샤머니즘이 작동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치적 샤머니즘은 뭐냐면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이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치를 잘할까요? 돈을 못 번 사람이 정치를 잘할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상관없다. 원래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 정치한다고 나서는 사람은 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설까요? 돈을 못 번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설까요? 많이 번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우리를 부자 만들어줄 거야. 근데 보통 문재인 하면은 좀 깨끗하고 생각이 바른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또 저 대통령이나 그게 되더라도 자기 기준이 딱 있으니까 뭐 옆에서 뭐라고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늦더라도 갈 것 같다는 느낌. 그거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저 인간이 지금 문재인을 저렇게 디스시켜가지고 목숨이 몇 개인지 알고나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봐 약간 걱정이 됐어. 나도 막 말이 이제 막 더듬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바른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한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자, 좋아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깨끗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죠, 그죠? 네. 근데 그분이 만일 정치를 하셨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 되셨을까요?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이 됐다. 아니, 왜 그분을 본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또 바른 사람으로 와 변신을 안 하죠? 몸살이니까. 몸을 살이니까. 세속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혼자만의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깨끗하고 바른 것과 주위를 깨끗하게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깨끗하게 바르면 나의 깨끗하고 바른 기운이 모두에게 펼쳐서 이 세상이 깨끗하고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이거는 거의 종교적인 복음을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항상 이러죠.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샤머니즘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굿을 하고 활동을 하면요.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안철수 씨죠. 깨끗하고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그분이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간철수로 바뀌고 간철수가 간을 너무 받아가지고 강철수로 됐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까지 됐을 때 그 깨끗하고 바른 사람은 진짜 내 배를 칼로 잘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지를 보여줘야 말겠어. 그런 자해 행동을 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깨끗하고 바르게 안 보는 비극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C0와는 이 문재인 씨에 대한 이미지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 지도자 그리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가 문재인 씨를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사실 실제로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그분은 단순히 쇼 수준이 아니라 훨씬 진짜 그분이 이름을 프란체스코라고 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작년인가에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죠?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도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단순히 뭐 홍보 목적으로 그렇게 쇼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 교황님이 오셨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훨씬 더 진짜 그분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추기경 때나 교양이 됐으나 별로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자리 가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안 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 저 기사를 보니까 로마에서 좀 떨어진 교황의 여름 별장이 있는데 이
프란체스코 성악교수는 교황이 되신 다음에는 그 교황의 여름 별장으로 쓰이던 궁굴 같은 게 있어요. 그 수도원을 더 이상 여름 별장으로 안 쓰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수도원처럼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으로 오픈을 하는 완전히 나 거기 안 가. 내가 여름엔 다른 데 그냥 조그만 데 가서 내가 시간을 보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길을 방문한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서 이분 쇼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분은 많은 신도들이 아 교황께서 진짜 이런 모습을 보여주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보다는 교황청의 부패와 교황청의 골때림은 장난 아니에요. 네, 이 청와대의 부패 이런 거는 저리 가라예요. 그랬을 때 그 교황청의 부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뭐 모든 교황들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프란체스코 성악교수는 교황이 되고 나서 그 교황청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고 그 부패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밑에 있는 추기경들이 그동안 뭐 온갖 이상한 짓을 하던 것도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분의 좋은 기운이 전파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행동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씨가 이런 깨끗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나 또는 박근혜 앞잡이들이 부패했던 상황보다는 깨끗해질 수 있는 기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를 우리가 이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징글징글하게 괴로워했고 힘들어했던 거는 진짜 부패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인간들이 해먹은 게 너무 아깝고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박근혜를 탄핵시켰나요? 이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정작 그 새로운 대통령한테 바라는 욕망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너무 부패해가지고요. 너무 뇌물을 많이 받아먹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문제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지가 할 일,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에 매번마다 뭐 전염병, 구제역 뭐 이러면서 죽는 게 일상화된 이런 나라를 만드니까 겁나서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두려움, 무능력에 의해서. 후자의 무능. 예, 무능력에 의해서 나라가 이게 진짜 개판, 아 개판이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꼭 테이블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나라 꼬리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재인 씨는 지금 국민들이 깨끗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시킬 때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청와대를 이제 버리고 일단 청와대 옆에 이 뭐 어디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이 대통령 숙소로 하신다면 그걸 만일 한다면 문재인 씨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근데 청와대를 버리고 이 정부 청사 옆에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실현되는가를 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그 사람 대통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이미지가 실현되고 안 실현되는가는 그 깨끗한 모습이 과거의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이 사람이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면 너도 또 속였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씨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미지대로 대통령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문재인 씨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거는 우리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뽑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져요? 이게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가 애 보고 야 너 공부도 잘해. 그 다음에 착한 애가 돼야 돼. 남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을 하면요. 그거는 공부도 하지 말고 남들도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 C01이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이 문항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신부님 이미지고 신부님 이미지에 대표되는 사람이 프란체스코고 프란체스코는 이제 자기 행동으로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좋게 좋게 설파했잖아요. 네. 문재인이 앞으로 대통령에서 성공 이제 나중에 이제 퇴임하셨을 때 성공했냐 못했냐가 진짜로 퇴임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네, 있는 동안에 이제 프란체스코처럼 진짜 청와대 버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을 나중에 아 우리 욕구를 잘 충 욕구를 다 충실히 충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런 욕구를 이미지... 다가 아니죠. 아, 원래 이 사람의 핵심 이미지나 기본적인 이미지 기대했던 게 실현이 된 거고 그래 되면 이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얼마든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미국에 누군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이와 비슷한 식의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닉슨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닉슨이 그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 사퇴를 하고 포드가 되고 그 다음이 카트인지 카트가 등장할 때 그때 어땠냐 하면 상당히 미국에서 도덕성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남부 조지아 출신의 이 상당히 이 정통 기독교의 이 청렴함과 깨끗함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젊은 정치가로 갑자기 부각된 사람이 땅콩 농장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다 왜 이 사람을 대통령을 하냐. 제대로 정치, 미국의 중앙정부의 정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아마 그게 조지아 지사 정도를 한번 했던가 그 정도예요. 근데 비교적 젊은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땅콩 농장을 가지고 있는 땅콩 농장이라면 우리한테는 크지만은 그냥 시골에 농가주택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런데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럴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내내 뭐에 시달렸냐 하면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거로 시달렸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 이란이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있는 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을 일일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란이 그 왕조에서 탈레비 국왕을 쫓아내고 이 호메이니가 집권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을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질들이 미 대사관 직원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 상황이 카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사관이라는 건 자기 영토랑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이란 대학생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더 웃기는 거는 구출하러 특공대를 보냈어요. 그 특공대를 테헤란 북부 사막에 보내가지고 그 보낸 특공대 헬기가 추락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몰살하다시피 죽었어요. 한마디로 개쪽을 팔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리얼하죠. 그죠? 나중에 이게 영화로도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미국은 그때 세계 최강의 국가라는 자존심, 특히 완벽하게 작살났을 때 그때가, 그리고 지미 카터는 본인이 퇴임할 때까지도 이 그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를 해결을 못했어요. 카터 다음에 대통령이 누군지, 누군지 아세요? 예, 내가 기억하기엔 레이건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요. 레이건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강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가장 소위 말해서 강하고 심지어는 소련을 붕괴시켰다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듣는 사람이 레이건인데 그 레이건이 등장하는 건 지미 카터의 무능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건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카터를 뽑을 때는 도덕성에 기반한 이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뽑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지미 카터는 거의 느낌으로 보면 문재인 씨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서 미국 역사상 현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 그 대통령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가 한 10년쯤 지나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은 퇴임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선단체. 자선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퇴임하고 나서 주로 유명해진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집 지어주는 거. 그래서 주말이면 거기 가가지고 집 지어주는 거 하고 상당히 많은 뭐 각 동네 다니면서 이 젊은이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미 카터가 도덕성을 유지하는 지도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이야기를 훨씬 그래서 대통령 시절보다는 퇴임하고 나서 인기가 높아진 대통령. 우리도 그런 대통령 계셨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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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도 지미 카터를 닮아서 그랬나 이 생각도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기대할 거는 우리가 문재인 씨한테 기대할 거는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도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런 깨끗하고 인품 좋은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분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주위. 이제 알겠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최순실같이 농간을 부리거나 또 이 주위에 있는 애들이 지껏 잘 챙기면서 탱자탱자 노는 정도로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다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분이? 뭐 가끔 좀 욕도 하고 좀 매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항상 정이 넘치는 분이어서 딱 칼로 물 베는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칼로 물 베는 느낌이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보좌관 애들이 다 이분을 물로 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다. 예, 좀 몰래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이 꼼짝도 못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품이 좋으신 분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품이 좋으신 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 화를 내가지고는 영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자기 말고 부하 중에 자기 대신에 화를 낼 사람을 따로. 그것도 좋은 말. 악역을 할 부하를 확실히 정해놓고. 자기는 이쁜 모습, 뭐 우아한 모습 계속 하고 옆에 화내는 사람. 그래서 최순실을 썼는데 그 우아하고 깨끗하신 분이 최순실을 썼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잘라? 이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몰랐던 세상이고 훌륭한 재산을 놔둔다는 느낌으로. 아, 김기춘 씨도 썼는데. 이게 이제 어렵네요. 어렵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분이 자기 주위에서 사람을 어떻게 썬다는 것을 뚜렷이 잘 보여준다면 허지부지한 인간이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들거나 또는 이 사람의 권력을 빙재가 호가호위를 하겠는가 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문재인 씨는 사람을 잘 불러서 잘 쓰고 있죠? 네. 네, 그게 대해서 뭐 얼마 전에 국방 안보 전문가라고 영입을 했는데 그 인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거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슈가 등장을 하기도 했죠.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이분이 청와대에 가시게 되면 뭐 이 광화문 근처 오피스텔에 생활을 하는 코스프레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거는 당신은 깨끗하게 생활하지만 당신 주위에 있는 분들을 관리감독을 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문제 때문에 더 이슈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닌 네, 저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인재 등용은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재 등용을 잘 해야 된다. 뭐 모든 사람들한테는 인재를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특히 이분만이 문제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깨끗하고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이 능력까지를 우리가 기대할 때 뭐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거나 하는 것도 동시에 보여줘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야. 이분이 잘하시는 것과 이분이 못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재밌게도 문재인 씨 주위에 아주 능력 있다는 사람 우리 혹시 아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문재인 씨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 다 숨어 있어요? 워낙 능력 있으니까. 아, 문재인 씨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그 참모들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아, 참모들이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나의 능력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이수신 장군의 마음으로. 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그런 이미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참모들이 많을 거. 왜냐면 뭐 싱크탱크 해갖고 뭐 1000명의 교수님들, 뭐 나의 뭐 지시세, 그러니까 그 연구 그런 과제도 나를 뒷받칠 수 있는 교수님도 많고 학계 재계에 많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쌓아놨거든요. 쌓아놨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 공약이 하나만한 정책 공약을 그러니까 계속 내는군요. 문재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문가들은 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 중에 질문하고 싶었던 건요. 네. 뭐 깨끗 생활이 분명하고 뭐 가치를 중시하고 앞에 얘기한 게 뭐 신부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데 거기 그러니까 이번이 문제가 각자 사익을 추구하니까 이익이 없는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굴러가면은 적어도 이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질문을 통역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42번 문항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이면 우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건데 분배가 제대로 되면 우리한테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이제 몫이 돌아오지 않겠냐. 이제 최순실이나 윗사람들이 이제 해먹은 거를
이제 여기 보면 50번에 복지와 분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공정하게 세상이 되면 나한테 오는 몫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거는 일종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경제적인 성장이나 나를 부자와 만들어주는 이슈랑 상충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예. 지금 재미있는 게요. 50번 거 문항을 한번 보세요.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예요. 이 말은 실제로 분배를 한다예요? 그 이슈에 관심을 둔다예요? 관심만. 관심을 두면 분배가 일어나요? 아니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됐죠? 예.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아까 이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새누리당 아니죠. 이 자유한국당이나 다 보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기본 생각은 뭐냐 하면요. 항상 분배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행동은 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놈들이다 라는 그 생각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배,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하는 제스처는 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분배에 있어서 정의를 구현하거나 그 행동을 보이는 거는 심지어 노무현 때도 적었어요. 적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재밌는 건 노무현 때 가장 데모 많이 하고 난리를 쳤던 거는 노동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더 많이 난리를 쳤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막연히 분배가 잘 되면 내한테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거의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어쩌면 복지 뭐 수당이 더 생겨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복지 수준이 향상이 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그거는 뭔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라고 기대하는 건 기대는 할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야박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 진짜 친절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나 그냥 아, 그거는 그 많은 사람한테는 문재인 지지파만 아니라 박근혜 지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 한 분이 예. 듣기에 어떻게 조금 불편하시죠? 네. 예, 불편하세요. 예. 이럴 때 그 심리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다른 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은 우리가 사기당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단계 사기가 이 나라에서 아주 잘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다단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요. 그걸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계속 주입을 해줘요. 그리고 한번 그걸 딱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냐. 힘들게 만든 것도 아닌데. 예. 옆에 있는 오빠를 많이 미워하죠. 예. 그러게요. 네. 저희가 대통령을 뽑고 나서 점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저희 마음속에 사기당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떨어지죠.
대통령을 뽑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아, 내가 사기 당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뽑는 순간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났을 때 제가 항상 그래 소비 심리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물건이 내가 사고 싶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살려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 저걸 살까 이걸 살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진짜 그걸 딱 샀어요. 그러면 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기분이 뿌듯하고 역시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어 라는 마음이 될까요?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쉽죠. 네.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부터 시작이가. 어, 저 스마트폰은 어, 더 좋네. 더 싸네. 어, 내한테 이걸 판 그 자식 내한테 또 사기쳤구나. 내가 호갱이 됐구나. 이 생각 느껴 안 느껴요?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결코 본인의 진심을 나타내기가 힘든데요. 두 분은 결혼하실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결혼했어.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기가 참 더 힘들었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난 이 사람 막 누구랑 결혼할까 하다가 내가 그나마 괜찮다는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하고 나면 한 달 뭐 두 달 1년까지는 괜찮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야,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내 평생 진짜 후회하면서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오래 갈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저 뒤쪽에서 안 보이시는 분, 예,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을 가는 사람이 있고 2년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3년 이상 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일주일 지나서 아니 신혼여행 가자마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되게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 잡아놓고 식장 잡아놓고 청첩장 돌리고 나서 내가 이 결혼을 진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더 고민하게 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져요.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처음부터 분명하지도 않았고 과도한 기대를 했거나 또 사기성을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보통 누구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면 뭐 얼굴 잘생겼고 또 돈 많고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할 때 자, 저 사람이 돈이 많나? 그렇지, 돈은 별로 없어. 뭐 얼굴은 잘생겼나? 얼굴 뭐 그냥 보아줄만하지 잘생겼지는 않지. 성격은 뭐 내 들어온 성격을 받아줄 성격은 되지만은 그래도 성격을 좋다고 할 수 없지.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떤 아쉬움을 가지죠? 내가 조금 더 돈이 있는 인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인물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조금 더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덜 싸울 텐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경험에서 놓은 확신에 찬 지금 이야기였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가지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똑같이거든요. 그럼 성격 더럽고 돈도 지질이 없고 그 다음에 인물도 엄청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결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자 우리는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이 인물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게 또 기본적인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꼭 미국에 있던가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뭐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내 친구는 꼭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 네, 이런 문제를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도 만족스러운 사람 결혼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아, 저는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탐구를 했습니다. 오, 훌륭해요. 그래,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당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인물도 괜찮으신데 인물이 좋아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성격 부분이 이제 성격이 죽을 때까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 예. 나머지 안 본다. 아, 나머지도 보긴 보는데. 아,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봤습니다. 아, 재밌죠.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를 생각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봤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감당하는 건 나를 감당하면 되지. 내 배우자를 내가 왜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본인만 감당하면 되지.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삐질거나 아니면 뭐 명품 가방을 한다 했을 때 난 네. 3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1000만 원까지는 안 된다. 그 저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맞춰줄 수 있는 정도가. 이게 착한 대한민국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줘요. 실제로 진짜 그러면 야 내가 힘쓴 노래했어. 내 30만 원까지는 내가 감당해줄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참 착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가 명품백을 원하면 내하고 결혼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결혼 못할 뻔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간혹 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서러웠대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명품백을 하나 가지는 꿈도 꿀 수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나.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한테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원하는 게 명품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그거를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차라리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치 신부님같이 깨끗하고 품격 있는 또는 품격 있다는 표현보다는 인간성을 지향하는 분을 바라는 심리였다면 문재인 씨는 결코 이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문재인 씨와 대립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 왜 문재인 씨와 대립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리고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더 절실해요. 그런데 만일 전혀 그런 부분을 덜 느낀다면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재인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대립되는 것이 C02로 나타나요.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당이나 지식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을 여러분 또는 사람을 연상을 해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이정현. 이명박. 김무성. 이정현. 이정현. 트럼프.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을 했죠? 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런 특성의 전형적인 분을 한 분만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알 사람. 저는 사실 여러분들 언급한 사람보다 누구를 연상했냐면 이인재 뭐 이런 사람이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연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치인들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껏 경험해준 게 MB, 이명박이라든지 이정현, 김무성 정도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정현이나 김무성이나 또 트럼프는 조금 다르고요. 트럼프를 언급하신 분은 이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언급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우리가 익숙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정현, 김무성 또 누구와 연성이 될까요? 이런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사람. 김종필. 손학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동영? 아니 그 현대 정몽구? 정몽준. 그 현대 정몽준 씨는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지 않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이게 않거든요. 최순실이 많이 정치인이라고 연상을 하네요. 맞습니다. 최순실이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실 거예요. 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척근이 최순실은 평생 정치만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막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최순실이에요. 본인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시절부터 전국 뭐 대학생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기에 사이비 단체 간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순실은 막후 정치를 한 거예요. 박근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박근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그럴 수 있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면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그렇죠.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그렇죠.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다. 맞죠. 이것도 다 박근혜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박근혜를 이런 이미지로 보지만은 4년 전에 박근혜가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생식기라는 단어 그 하나를 썼다고 해서 불경스럽게 너가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쓸 수 있냐.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줄 몰랐어요. 진짜 저한테는 그게 쇼크였어요. 왜냐면 가장 학술적이고 항상 그런 표현을 써거든요. 남녀의 차이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성 역할의 문제는 생식기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생식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프로이드의 성 역할 또 성 이 심리 발달 단계에 생식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단어인데 그걸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만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일 수도 있어요. 박근혜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순실 같은 사람, 이정현 같은 사람 이런 정치인에 대한 반발로서 C01이 나왔던 거예요. C02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씨에 대한 인품과 인격을 이야기하고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게 아니라 인간 문재인에 대한 것의 혐오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워낙 괜찮으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해주면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문재인 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게 문재인 씨의 이미지의 에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요. 만일 탄핵이 기각이 되고 만일 이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나서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문재인 씨가 정상적으로 만일 그걸 하게 되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고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징글징글한 이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고 타인을 함부로 대우고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 자산이고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고 국민의 안위나 행복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라는 것 때문에 라는 거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질문이요? 질문인데 그러면은 민주당도 결국 정권을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으로 이 시점을 택한 거 아니에요? 게이트를. 민주당이 그거를 택했는데 그거는 앞에 밥상이 차려지기 전에 본인들이 밥상을 차렸느냐? 밥상이 차려진 거에서 본인이 숟가락 젓가락 얻어가지고 먹는 상황이냐 하면 민주당은 스스로 밥상을 차리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처음 밥상이 차려지는 순간도 이게 내 밥상 맞아요? 아니면 밥상을 좀 더 규칙 있게 잘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처음에 엉거주춤하게 취했던 그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밥상이 차려지기 시작을 하고 웬만큼 보이니까 이거 내 밥상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란다면서 이렇게 겁쟁이들이 모여있는 당 같은 특성을 가지고 그걸 구경할 때는 겁쟁인데요. 지 이익이 달린 문제가 되면요. 우리는 겁쟁이라고 하지 않고 신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이익이 달린 투자 상황일 때는요. 인간이 신중하고 보수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됐죠.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지르는 게 없어. 화끈하게 치고 나가야지. 그럴 때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이재명 씨 같은 사람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고구마라도 괜찮잖아요. 네, 팬은 불러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방구가 심하게 놓으면요, 그게 진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지지 반대와 관계 없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사실을 네.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저는 단지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미지 분석의 가장 기본 전체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씨의 이미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 천박함, 그리고 그 인간들이 우리 정치 또 우리나라를 우리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그 징글징글함 또는 그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진짜 좀 정상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설 때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문재인 씨한테 쏠렸다가 또 그 마음이 좀 번듯해 보이는 반기문한테 쏠리다가 그마저도 사라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황교안보다는 황교안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 안희정 씨한테 쏠리는 일이 벌어지는. 그게 같은 친노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라서 페이스메이커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품격도 있으면서 그래도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의 이 반대되는 파생의 이미지를 문재인 씨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기 힘들고, 문재인 씨는 조금 그래도 좀 그래라고 할 때 또 비슷한 사람 없어요라고 할 때 저는 이재명 씨로 쏠릴 줄 알았어요. 저와 관련된 분들이 네.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 많아요.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너무 싫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안희정을 지지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제가 그 심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훌륭해요. 자, 그랬을 때 그분들은 박근혜를 지지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는 뭐냐면요, 행동이 경박스럽지 않고 사생활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박근혜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고 타인을 잘 대하고요. 남들은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고요. 인상이 따뜻하고 참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박근혜를 지지하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박근혜를 처음에는 너무너무 우아하고 그레이스풀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지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와대에서 태반주사나 맞고 비아그라나 먹고 놀고 있었다라는 걸 아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좀 더 품위 있고 괜찮은 분 없을까? 그런데 이 새누리당에 있던 인간들은 이정현 까라 뭐 누구예요 또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라고 이름해도 그건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을 하자니 그거는 너무 심한 야당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이미지가 참 인상도 좋고 또 참신하기도 하고 품격이 있는 사람 누굴까 봤더니 어휴 충남 엑소. 교수님 그러면 안희정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은 거네요 계속. 이재명 씨가 올라가는 맥시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론조사만 틀리는데 한 20%까지 나오긴 했죠. 거의 20%죠. 네. 안희정 씨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안희정 씨의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안희정 씨도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또 본인이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지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안희정 씨의 지지도는 전체 지지도는 그 정도가 맥시멈이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문재인 씨, 뭐 안희정 씨, 이재명 씨 세 사람이 이 경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네, 각각 하지만은 결국에는 문재인 씨가 한 표라도 더 많아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뭐 안희정 씨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씨를 통해 가지고 해소가 돼야 될 거고 이재명 씨에 대한 기대도 문재인 씨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문재인 씨가 나머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고구마시라서. 그거를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남은 마지막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이재명 시장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앞잡이로 잘 쏘면, 앞잡이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쓸지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선봉대장, 행동대장, 선봉장군으로 쏘고 그 다음에 안희정을 옆에 있는 책사 수준까지는 안 돼요. 안희정 씨는 어쨌든 간에 캡틴 아메리카 뭐 이게 캡틴 코리아가 바꿔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상급지에서 유비가 관우하고 장비하고 두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면 당연히 이 대권이 완성이 되는 거고 만일 거기서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누구 한 사람이 뛰쳐나가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뛰쳐나갈 것 같아요? 이재명. 예, 그러면 이재명은 2인제 꼴이 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밌게도 이재명 또는 안철수 꼴이 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재명 이미지 분석을 했을 때 이재명이 상당히 999 영웅과 같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상당히 독불 장군과 같은 이미지와 또 상당히 똑똑한 기회주의자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로 나왔는데 똑똑한 기회주의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뛰쳐나간다 이미지 국민의 당 이미지 그대로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럴 때 민주당이 마치 무적 캡틴 코리아 팀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뭐 문재인 씨가 후보로 됐을 때 양쪽의 좌우로 안희정과 이재명을 거느리고 나가는 모습으로 셋업이 되면 퍼펙트한 그림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권이라는 거는 뭐 황교안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천하무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캡틴 코리아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만일에 하나 그 캡틴 아메리카를 구도가 마치 87년에 대선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야권이 분열이 안 되고 합쳐졌으면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문재인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안희정 씨 세 사람이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깨질 가능성은 그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적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후보가 안 돼도 본인이 죽기 진짜 독약 먹지 않고서는 또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뛰쳐 못 나가요. 그래서 손학규 씨가 온갖 잔무리를 굴려도 결코 그분에 대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가거나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게 이게 대중의 마음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그분이 만덕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까지 알면 훨씬 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를 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내려오자마자 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분이 그 찬스를 결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뭐 문재인 씨 이미지 분석을 더 세세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됐다. 문재인 씨 대통령 됐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요? 문재인이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재인한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훌륭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문재인 씨의 이미지는요.
진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의 이미지로 가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의 이미지로 가고 뚜렷하게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씨는 마치 신부님과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당의 신부님이 다 그룩그룩하고 다 이 교구 신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부님이냐라고 하면요. 이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신부님에 대해서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떤 성당을 가든지 간에 우리 신부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임에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성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성당 다녀봐요.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성당을 갔는데 그저 성당에서 신부님 물러가라고 대모하는 일이 벌어지네요. 근데 교회 가면서 목사님을 완전히 신처럼 떠받들죠. 그래도 목사 불러가라고 대모하는 경우도 벌어져요. 근데 성당은 교회보다 더 심하게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문제가 뭐 특별히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성당에서 신부님 물러가라고 신부님 지지파와 찬성파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성당 이 성당 나가는 사람은 자기 사는 지역에 성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가야 돼요. 그거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네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빨리 결론을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래 그 이야기 안 할게요. 예. 우리 신부님도 싫어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성당의 신부님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성당에 열심히 안 나갔네 저만. 네.